글로벌 수탁은행인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21일 전주에 사무소를 열었습니다. 전 세계 100여 개 국가 기관 투자자들에게 투자 관리와 투자 운용 등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운용 자금만 우리 돈으로 32경을 넘습니다. Today we operate globally in more than 100 geographic markets and hold more than $32 trillion in assets under custody and administration. 사무소는 한국 교직원 공제회 전북회관 9층에 꾸려졌습니다. 외국 은행의 지방 사무소는 최초인데 특히 세계적 은행이 들어온 것만으로도 혁신 도시 금융타운 조성에 큰 역할이 기대됩니다. 외국계 대형 은행이 이 전주에 자리를 잡음으로써 직간접적인 효과,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국내 금융기관들이 바로 이렇게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으로서도 다양한 시장 정보를 신속히 제공받고 안정적이면서도 고도화된 자산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. 해외 투자하는 데 있어서 든든한 파트너가 가까이에서 지원한다라고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이날 SSBT에 이어 다음 달 초에는 혁신도시 안에 국민연금 해외채권 수탁기관인 뉴욕 멜론은행도 전주 사무소를 엽니다. TV로드 뉴스 박원기입니다.